제가 몇 년 전에 강경화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이약제약 다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떤 약초나 어떤 약을 먹어야 좋을까요?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. 계속 쭉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간 수치가 안 좋다. 간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서는 다시 재검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좀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된다 또는 무슨 약을 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제 뭐 약을 먹어야 되는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좀 무슨 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좀 어떤 게 좋을지 좀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오늘은 간에 좋은 약초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. 간은 다양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대사하고요.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, 저장하는 역할을 또 간이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뭐 합성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기인 거죠. 또한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데요. 여러분이 드시는 알코올, 기타 여러 가지 기호 음식들을 포함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독성 물질들을 간에서 해독을 하는 거죠. 자, 문제는 여러분도 뭐 과로를 해보셨겠지만 이 간도 과로를 하거든요. 예를 들면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온다. 이거 다 간에서 처리해야 됩니다. 그리고 너무 많은 독성 물질이 들어온다. 뭐 술이 됐던 그 기타 등등의 독성 물질이 됐던 간에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간은 과로를 하게 됩니다. 자, 어쨌든 과로에 빠졌을 때 간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게 되는데요. 간 세포가 죽게 되는데 그 신호가 여러분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뭐 GPT, GOT, 뭐 요즘은 ALT, AST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는데 이런 효소들이 혈액 중에 많이 검출이 되면 그 얘기는 간세포가 죽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효소들은 간세포가 죽을 때 나오는 효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이 간 수치가 높게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. 내 간세포가 평상시보다 많이 죽고 있구나. 그 뜻은 평상시보다 내 간이 과로를 하고 있구나. 즉 과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간 수치가 높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쉬어야 됩니다. 어떻게 쉬어야 되겠죠? 밤에 잠을 많이 자는 행위?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대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섭취를 적정량으로 맞추셔야 돼요. 우리는 사실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거든요. 현대인들은. 또 하나, 음주를 줄이셔야 되겠죠. 음주뿐만 아니고요.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중에는 알코올 이외에 간에서 대사할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. 이렇게 섭취를 많이 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간을 쉬게 하는 겁니다. 밤에 자는 것도 중요하고 과식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쁜 음식을 줄이는 거 이게 다 간을 쉬게 하는 거죠. 이게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간은 회복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동시에 우리가 약초를 활용해서 간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어떤 약초로 활용하면 좋을까요? 오늘은 그 약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먼저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. 자, 이 사진인데요. 제가 요즘 나오는 그 약초를 소개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. 요즘 이제 3월 말부터 4월달 되면서 볼 수 있는 약초의 모습입니다. 이 식물의 이름은 사철쑥이라고 하는데요.
사철쑥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을 거고 더 익숙한 단어는 인진쑥입니다. 자, 지금 보는 게 인진쑥이고요. 다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사진은 줄기에서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인진쑥의 특징입니다. 여러분이 그 쑥떡을 해먹는 쑥은 줄기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. 땅에서 올라옵니다. 하지만 인진쑥은 지난해에 묵었던 줄기에서 올라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다음 사진 볼까요? 이 줄기에서 이렇게 새순을 채취해 봤습니다. 이게 약입니다. 이거를 전문가들은 잠깐만요. 다음 사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이 사진을 보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새순을 인진쑥의 새순을 말려 놓은 겁니다.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약은 이렇게 유통이 되거든요.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면인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면자는 우리가 입는 면옷, 그러니까 면처럼 되게 부드럽다 이런 뜻이겠죠. 그래서 면인진이라고 표현을 하죠.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. 자, 이 사진은 이 인진쑥이 조금 더 자랐을 때인데 이게 여름철 모습입니다. 모양새가 많이 틀리죠. 봄, 그러니까 인진쑥은 봄에 새순이 돋을 때 모습과 여름철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.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. 자, 꼬마가 인진쑥을 채취했는데 이게 인진쑥의 가을 모습입니다. 자, 봄 모습과 여름 모습과 가을의 인진쑥 모습은 정말 사뭇 다르죠. 이렇게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인진쑥의 특징인데요. 자, 이 꼬마아이가 들고 있는 이 인진쑥, 이 가을철의 인진쑥을 뭐라고 하냐면 인진호라고 합니다. 이 호자는 쑥 호자인데요. 자, 정리를 해보면 봄에 채취한 새순을 면인진이라고 하고요. 가을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을 때에 그때 채취한 인진을 인진호라고 합니다. 인진은 일단 간에 좋은 약초인데요.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간염에 걸렸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간 질환으로 인해서 간세포가 죽었을 때 이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, 인진쑥은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거든요. 쓸개즙. 이 쓸개즙을 분비시키는 역할을 인진쑥이 해주는데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인진쑥은 간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도 하고 또 간에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해독 작용도 돕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진쑥은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진쑥을 어떻게 드셔야 좋을까요?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봄에 채취한 이 면인진이라고 그랬죠? 이 부드러운 새순. 이 새순은 말리지 마시고 바로 국을 끓여 드셔도 됩니다. 맛이 어떠냐고요? 맛이 특별한 맛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무미에 가까울 정도의 맛인데 그래서 국거리로 드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. 전혀 뭐 다른 어떤 음식의 맛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죠. 그래서 국거리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똑같은 이 새순을 면인진을 떡을 해 드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쑥떡을 해 먹는 그 쑥떡처럼 인진이 들어간 떡을 해 먹는 거죠. 그러면 그 떡은 간 기능이 나쁜 사람에게 아주 좋은 떡이 되겠죠. 자, 세 번째, 역시 이 새순을 김치를 담그는 겁니다. 여러분, 동의보 가면은요, 이 인진을 김치를 담궜다는 기록이 있거든요. 사실 자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인진만으로 김치를 담궜는지, 아니면은 김치 다른 어떤 배추나 깍두기 김치를 담글 때 부재료를 넣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. 하지만, 둘 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인진, 새순으로 김치를 담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여러분 가정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
이 인진으로 국을 끓여 드시고 또 떡을 해 드시고 김치를 해 드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인진 새순을 뜯을 수가 있거든요. 꼭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다른 얘기 해볼게요. 가을에 채취한 인진을 인진호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. 이 인진호는 실험적으로 이 담즙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면인진보다, 새순보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알코올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내 몸에 이렇게 독성 노폐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면인진보다는 새순보다는 가을철에 채취한 인진호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논문, 자, 이 논문인데요. 자, 여기 영어 논문이지만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. 여기 빨간 줄로 그어 놓은 거 보시면 아르테미시아 카필라리스, 이게 인진, 그러니까 사철쑥, 즉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진의 학명이거든요. 이것의 이파리로 실험을 했는데, 자, 첫 번째 녹색으로 밑줄 그은 첫 번째를 보시면 inhibit cell proliferation, 그러니까 이게 밑에 제가 해설해 놨죠.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. 자, 다음 줄 보세요. induce apoptosis, 이게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뜻인데요. 특별히 간에 암이 걸렸을 때 그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,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게 한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암세포의 증식을 더 잘하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뜻입니다. 사실 요즘 이제 인진으로는 가장 많이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게 간 질환이기 때문에 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. 이게 지금 2018년도 논문인데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인진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내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. 인진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, 여러분? 제가 볼 때는 뭐 산에도 있는데요, 바닷가에 많아요. 인진이 바닷가에 굉장히 많습니다. 이순신 장군이 그 기록한 난중일기에 회식에 관한 얘기가 한 12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 지금 배우는 인진숙이 등장해요. 부하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인진숙을 뜯어다가 바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,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 간이 안 좋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. 아니면 이 술을 좀 많이 드셨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겠죠. 어쨌든 인진은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 그 인진을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지키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